단편적인 수소 불신 여전.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해법. 서울뉴스 1. 임해중 기자. 수소 시대가 첫 발을 내디뎠다. 물꼬는 자동차가 탔지만 정책 지원에 나선 정부가 원군을 자처한 덕에 속도가 났다. 성패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수소 생산과 보급 한계로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처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무엇보다 3년째에 이른 문재인 정부가 민간 기업과 호흡을 맞추며 화두를 던지는 것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 시대에 발을 내디뎠다는 점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의 수소차 생산체계 50만 대 구축 계획에 이어 효성그룹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 액화수소 플랜트 건립 방침을 발표했다. 연간 생산량 1만 3천 톤, 승용차 10만 대 사용에 이르는 해당 플랜트가 완공되면 단일 설비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갖추게 된다. 수소에너지 활용과 인프라 확대가 맞물려 돌아가며 수소경제 파이를 키우는 선순환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고 있다. 선순환 효과를 더 끌어내려면 긴 안목에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수소 대중화는 장기전이다. 가뜩이나 경쟁국에 비해 정책, 제도 정비가 늦었는데 일관된 정책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 단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수소법, 통과로 수소경제위원회 구성 운영 발판이 마련됐으나 관계부처 협의에 초점을 둬 강력한 정책 기반에는 한계가 있다. 운영 과정에서 컨트롤타워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수소를 둘러싼 오해도 풀어야 할 숙제다. 화석연료를 투입해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면 정책 동력이 반감될 우려가 있다. 이를 넘어서려면 민, 관이 태양광과 미생물을 활용한 수소 생산 상용화를 추진하는 식으로 화석연료 시대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또 충전소 설비 용량도 계획대로 상향 조정해 관련 인프라 수익성 보전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현재 수소 충전소 설비 용량은 1기당 200kg가량이다. 일각에서는 수소 보급 단가가 내려가면 충전소 운영 경제성이 떨어져 인프라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충전소 용량을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다. 수소 단가 KG당 6,000원을 기준으로 하루 120만원, 설비 용량 200kg 기준, 남짓한 기대 매출이 용량을 1200kg까지 늘리면 720만원까지 오르는 식이다. 현재의 수소 설비 용량에 미래의 수소 단가를 곱해 수소 충전소 운영성이 떨어진다는 단편적인 지적이지만 이 역시 수소 시대 준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이를 감안해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충전소 설비 용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단편적인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인프라 운영의 경제성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